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지방의회 30년의 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남시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윤창근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자 및 내빈 소개, 윤창근 의장의 인사 말씀,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앞선 주제 발표는 김수는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탄력적인 지방의회 조직 개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등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외에도 김병도 박사, 선창선, 안광림 의원, 심재상 위원장, 유일한 기자도 패널로 참석해 주민주권 확립과 전문성 제고 등 지방의회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정책과 의정 활동을 위해 힘써 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영명심의위원회에서 중부내륙철도 112 역사 명칭을 감곡 장호원역으로 의결했는데요. 이에 이천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장호원 감곡역이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이 감곡 장호원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엄태준 시장을 비롯한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영명심의위원회는 심의 절차상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05년 중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기본 설계 때부터 이웃 주민들인 감곡 주민들과 갈등이 야기되자 장호원 비상대책위가 역사의 위치를 감곡으로 이전하고 역사 명칭을 장호원 감곡역으로 하자는 안을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감곡 장호원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 측은 당초 기본 설계 시 경기도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에 별도의 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나 위치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현재까지 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개최된 중부내륙철도 112 역사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역사 명칭을 감곡 장호원역으로 의결하면서 이천시 측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장호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장호원은 역사와 지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1927년부터 1944년까지 경의선 장호원역이 존속했고, 동국 여지승람에도 동쪽 13리 지점에 장혜원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여권을 둔 곳으로 기록된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역사 명칭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장호원 비대위 측은 국가철도공단 측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이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해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 항의 방문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심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한도 서광수의 도예 인생 60주년 기념전이 오는 6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서광수 명장의 대표작인 달 항아리부터 총 120여 점이 전시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특별히 무료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박소희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도자기 명장 한도 서광수가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한도 서광수 도예 인생 흙불물 그리고 혼 60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367호이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41호로 지정된 도자기 명인 서광수의 도예 인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백자 달항아리,
진사 항아리 등을 포함한 도자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이신 서광수 명장님을 만나기 위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명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 언론 포털 통신사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60주년 기념 전시회를 진행하고 계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60년 동안 이걸 하면서 우리 후원 애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시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또 서광수 명장님의 도자기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점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도자기는 만드는 방법서부터 이제 또 굳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깨스나 이걸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옛날 방법으로 장작 그리고 이제 흙이나 이제 유약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제 형체 모든 것이 좀 이제 딴 사람하고 틀리죠. 유약색이 유백색. 그러니까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쓰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남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도자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끝으로 서광수 명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자기란 어떤 의미일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자기가 이걸 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도자기들이 이 불을 뗄 때, 이제 떼서 꺼낼 때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도자기는 제 여태껏 60년을 해나온 제 나이나 똑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한도 서광수는 1961년 도예계에 입문해 1986년 고향인 경기도 이천에 한도요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네, 오늘 전시에 방문해주신 관람객분들께 명장님께서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도자기 작품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백자 철화 문호예요. 근데 불에서 이제 장작가마에서 철을 유약을 백자를 칠한 데다 이제 철을 칠해 갖고 굳는 건데 불에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만들어도 다시는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요거 한 작품을 만들려면 수십 개를 해도 요런 작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작품은 진사 요변 호예요. 그 유약을 똑같이 다 칠해서 장작가마에다 놓고 갖고 뗄 때 불에서 요거 요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 거라는 것이 두 점이 없는 거죠. 이거 한 점 딱 있는 게. 근데 요런 것이 이제 우리 전통 가마에서 할 때 요변이라고 그래갖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199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 전시를 진행하고 2003년 대한민국 명장 14호에 임명된 데 이어 2004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41호로 등재됐습니다. 명장님의 특별 전시회는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무려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였습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양평치유의숲에서 선비의 봄나들이 사춘기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산림치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산림복지서비스의 관광산업과 이를 통한 민간 확산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양평지역 문화유산 택당 이식에 동계팔경 연계 산림치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평치유의 숲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권 인문자원 특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난영 센터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시작으로 산림복지산업의 민간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자원 발굴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의 관광산업화와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양평치유의 숲에서는 지난 23일 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의 일환으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